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 일자리 정책과 김장현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장현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실험실 하면 과학자가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떠오르는데 실험실 창업은 뭔지 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이 실험실 창업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과학기술 뉴스에서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기술이 활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죠. 실험실 창업 기업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창업 기업을 일컫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업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모더나나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한 수젠텍 모두 실험실 창업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실험실 창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모더나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더나는 어떤 기업도 흉내내지 못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독보적인 위치에서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더나처럼 실험실 창업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 창업 기업보다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언어나 시장의 제약도 덜 받고 세계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점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 기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 창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것 같은데 실험실 창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실까요? 네,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험실 창업은 일반 창업 기업과는 다르게 과학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더나도 창업 후 10년간 성공한 의약품 없이 기술 개발에 한 우물만 파면서 누적 적자 1조 7천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급 기술을 다루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높기 때문에 일반 창업 기업처럼 사업 아이템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점도 단점입니다. 저희 정부는 과학자가 실험실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는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나요? 저희는 크게 창업교육, 창업준비, 창업기업 성장의 세 단계로 나눠서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공계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교육과정인 한국형 아이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실험실이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나 사업모형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초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험실 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형 아이코어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한국형 아이코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표하는 실험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실험실 창업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내 기술이 정말 고객에게 팔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아이코어 프로그램은 과학자가 100명의 고객을 직접 만나면서 고객이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를 찾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과학자는 100명의 고객을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고객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35팀이 저희 한국형 아이코어 프로그램을 수료했고요. 올해 125개 팀이 최종 선발되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고객을 인터뷰하면서 실험실 창업 도전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꼭 정말 창업 도전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서 모더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뒤를 이을 실험실 창업 기업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실 창업에 도전하는 과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우리나라 실험실 창업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실험실 창업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우리나라 실험실 창업가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연구 성과 일자리 정책과 김장현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